네, 안녕하세요. 모니터입니다. 자, 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해볼 거는 이렇게 5만원권 200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현금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여기 5만원권 200장 중에서 혹시 특이번호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특이번호를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띠지를 끊었는데요. 여기 5만원짜리 약 5만원짜리 200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장이라고 치면 여기 500만원, 이렇게 500만원, 합이 1000만원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좀 금액이 조금 크죠. 자, 여기서 오늘 5만원권 중에서 혹시 특이번호가 있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까지는 아닌데 완벽한 특이 번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살짝 아쉬운 번호가 하나 나왔어요. 744-4445.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숫자가 변형이 됐다면 44444 해가지고 아주 좋은 번호가 됐을 것 같은데 번호가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패스. 조금 안타까운 번호네요. 221-336. 뭔가 특이한 번호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의미 없는 번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 조금 안타까운 번호네요. 7733339. 포커 번호긴 한데 앞뒤에 번호가 조금 이상해서 자, 이것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번호예요. 자, 이 보시면 268869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번호가 9만 됐어도 아 조금 괜찮은 번호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앞에 번호가 2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번호예요. 일단 요것도 패스하겠습니다. 5만원권을 200장을 준비를 했는데도 아 제가 딱 마음에 드는 특이번호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특이번호가 5만원권에서 특이번호를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잘 몰랐어요. 일단 돈은 정리를 조금 하고요. 아까 군데군데 보시면 낙서가 돼 있는 지폐도 조금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지폐는 우리나라 화폐는 조금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동영상 정리부터 하고요. 하면 또 지폐가 흩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로 자 오늘 자 5만원권 200장에서 특이 지폐 찾기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나온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특이 지폐를 한번 더 찾아보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신기한 화폐, 희귀한 화폐, 특이한 화폐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